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여러분, 제가 이곳에 이사를 오게 되고 또 북버지니아 소리교회란 교회를 어, 이렇게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알리기 위해서 페이스북을 통해서 교회 어카운트를 만들어서 어, 교회를 알리, 알렸습니다. 그런데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친구 맺자고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 대부분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선교사님 또 목사님 이런 분들이 많이 저에게 친구를 맺자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 모르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과연 이 사람들을 그냥 친구 맺자고 추가를 친구 추가를 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했죠. 아, 목사님이고, 송교사님이고, 이런 분들이 친구를 맺자고 하니, 당연히 목회자로서 당연히 같은 좋은 유대 관계를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친구 초청에 응해줘서 친구를 추가했습니다. 물론, 한국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인도, 그리고 태국 여러 지역에 저도 잘알수 없는 분들 그리고 인도네시아 사람 전혀 말로 잘 통하지 않는 언어도 통하지 않는 그런 분들이 이렇게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추가를 하고 며칠 후에 이제 메신저가 와서 보니까 몇 장의 사진들을 보내왔어요. 이 앞에서 본 사진인데요. 이 여러분들이 지금 볼수 있는 이 사진 이 사진이 뭐냐면 자기가 너무 물질적으로 많이 어렵기 때문에 북버지니아 소류계가 도와줄 수 없느냐 더 보이스 처치가 더 보이스 처치가 도와줄 수 없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영어로 이야기했습니다. 인도분인데 어, 내가 지금 이곳에 보지니아 에 이사와서 교회를 처음으로 처치 플랜팅을 한다. 그래서 재정이 없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좀 성장을 할수 있으면 도울 수, 도와주겠다라고 영어로 이렇게 답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계속해서 저에게 도와달라고, 도와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저희 북버지니아 소리 교회가 소리 교회가 아직 물질이 많이 많이 있지 않고 이제 시작이지만 물론 저희 교회도 많은 지금 어, 물질이 필요하고 어, 사용해야 될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그렇게 간절하게 도움을 요청할 때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교회가 아닌 개인적으로도 돕고 싶지만은. 제가 지금 사례비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돕는다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저희 버지니아 소리교회가 빨리 부흥을 해서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을 많이 도와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저는 마음이 아파서 이렇게 정말 매달리면서 도와달라고 이야기하는 분을 매정하게 할수 없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저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와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할 것이고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산상승언을 가르치면서 율법에 참된 의미를 해석해 줄 뿐만 아니라 그 율법에 맞는 행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데, 그 율법 중 율법의 그 행위로서의 유대인들이 가장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경건생활로 여겼던 이세 가지가 이제 쭉쭉 나타나는데 거기는 바로 첫째 기도였습니다. 기도고 두 번째는 금식입니다. 세 번째는 오늘 이야기하는 구제입니다. 기도와 금식과 이런 구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경건의 생활로 했어야 했던 일, 일입니다. 어, 그런데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런 경건 생활과 기도 생활과 구제를 하면 안 된다고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앞에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나 잘못된 이러한 습관들을 바로 잡는 것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지, 마치 구제하는 것을 하지 말라라고 생각한다 할지, 또 기도하는 것을 하지 말라라고 생각한다 할지, 또 금식하는 것을 하지 말라라고 생각한다 할지 이런 식으로 잘못 알아들이면 안 됩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가장, 어, 놓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바른, 바른 말씀을 바로 실천하는 데 목적을 가져야지. 아, 예수님께서 금식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어. 예수님께서 기도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어. 예수님께서 구제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어. 라고 해서 아예 그런 것들을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봅시다. 기도는 어느 정도 합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잘 했던 경건 생활, 기도, 금식, 구제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거, 경건의 생활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제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제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연결되어지는 관계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금식은 자기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절제되어지고 갈망하는 자기와의 관계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좋은 경건의 생활들이 마치 예수님께서 이렇게 바로 잡아주는 그 부정적인 의미로 생각해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기도는 어느 정도 합니다. 금식은, 저도 금식을 하지만 금식은 합니다. 그러나 기도와 금식을 하는 것만큼 우리가 개인적으로 구제를 얼마나 하느냐 이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잘못된 구제 이것을 바르게 구제할 수 있도록 가르쳐 준다는 것에 우리는 주안점을 가지고 이 말씀을 나누어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가 1절을 한번 읽어 보면 그렇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않냐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목적이 구제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구제를 하지 말란 말이 아니라 구제를 하는 목적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구제는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구제는 하나님이 기뻐한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의. 여기서 의는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한 justification, justification 이런 예수 믿고 군 받는 와서 의로 진다이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 의는 보통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율법을 듣고 그 율법과 말씀을 충실하게 실천함에 나가는 이 삶을 의로운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약간 성과 은은 좀 다르지만 겸하여 사용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은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듣고 실천하며 해로울지라도 말씀이 가라는 곳에 가고 말씀이 머물라라고, 한, 머물라라고 하는 곳에 머무르는 그런 행위를 의로운 행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의로운 행위 중에 구제하는 것인데 구제를 하면 복을 많이 받게 돼 있고 조금 이따 읽어 보겠지만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주십니다 구제하신 사람에게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 구제는 이미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면 하나님께 상을 주겠지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 목적인데 왜 하나님께서 거기에다가 상을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해야 될 것은 구제나 기도나 금식은 모든 포커스가 하나님께 맞춰져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예의는, 이 이야기는 어디, 어디에서 우리가 잘알수 있냐면 이사야서 29장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난다니 그들이 나를 경애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니까 율법을 암기하고 전통적인 간습에 의해서 그렇게 마음이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의미 없이 이렇게 진행되었던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었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가 에루살렘이 멸망한다. 너희들이 마음이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버렸고 립 서비스 입으로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에게 멸망을 내리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원인이 뭐냐면 사람의 관습과 방법과 사람의 윤례대로 가르침을 받았는데 암기하며 습득하며 그렇게 마음이 없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마음으로부터 나가야지 마음으로부터 떨어지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아까도 저희들이 어, 하이델베르크 91번에 보면, 선한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의견이나 사람의 간습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의견이나 사람의 간습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참된 은은. 참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율법에 부합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하는 것이 선한 일이고 우로운 행위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구제를 할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 하나님이 너무너무 나에게 큰 은혜를 주었기 때문에 이제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라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너희 방법이 아닌 너의 은하 사람의 간섭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는 것이 참된 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포커스는 하나님께 맞춰져야 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모든 일이 은혜로 진행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 개척을 할 때에 처치 플랜팅을 할때 어, 두 가지 분리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이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교회를 개척한단 말인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또 반면에 목사님,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많이 증거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전도했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격려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격려를 하는 사람도 있었고 이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 개척을 한다는 말인가? 라고 저에게 반문하는 사람들에게 저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파도를 타자, 파도를 타자,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내 맘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되어져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위에 내 몸을 맡겨야 된다는 것이죠. 저 외로이 떠가는 배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저 막막한 바다에 거친 바다의 파도와 싸워 늠름하게 외로이 항해하는 배를 보십시오. 그 배는 파도가 쳐도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쳐도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파도를 넘고 넘고 넘어서 결국 목적지로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파도가 몰아치면 그 파도를 타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할수 없다가 아니라 그 파도를 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뭐 마스크를 쓰지 마라 이야기는 아닙니다. 마스크 써야죠. 그러나 이 환경을 우리는 넘어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면 하배 안에 누가 계십니까? 바로 배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제자들이 폭풍을 몰아치는 배 안에서 예수님의 그 도움을 요청한 것처럼 우리 인생의 바다에도 폭풍우가 몰아칠 때 함께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한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이제 우리가 못할 것이 뭐 있습니까? 파도, 파도를 타야 되지 않겠습니까? 파도를 타야 됩니다. 그래서 파도를 타는 사람은 용감할 수밖에 없고, 파도를 탄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담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 어려운 상황들을 이겨나가야 될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것에 그 포커스가 하나님께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제하는 것 뿐만 아니라 모든 인생의 문제들을 하나님께 맞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제를 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구제할 때, 오늘 예수님께서 구제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외식한다, 외식하다 이 말은 가면을 쓰다 이 말입니다. 배우가 무대에 쓸때 자기의 감정으로 쓸수 없습니다. 제3의 등장인물로 무대에 서야 됩니다. 자기가 싸우고 또한 기분 나쁜 일이 있다 지라도 자기가 그런 마음으로 무대에 설수 없습니다. 딱 얼굴에 가면을 쓰고 전혀 다른 제3의 인물로 무대에 서야 되는 것이 배우들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참된 하나님과 관계를 내려놓고 외식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쓴다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 그 외식, 가면을 벗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작정하고 그의 영광을 위해서 구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거리에서 심지어는 헌금통 앞에서 자기가 구제를 한다고 자랑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뭐 나팔을 분다 뭐 이런 의미들은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헌금통 모양 입구가 뭐 나팔 모양으로 돼서 동전을 넣으면 그 진동 위에 소리가 앞을 풍 태어나와서 사람들이 집중하게 된다는 라 소리도 있고, 뭐 실제로 나팔을 불면서 구제한다는 소리도 있는데, 그런 중요한 것 같지가 않습니다. 이목을 집중시키는 것이 그 사람들이 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구제를 나타내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외식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기뻐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한 사람. 그래서 자언서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언서에는이 구제가 얼마나 유익한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니라.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니라. 라고 자언서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제하는 사람은 더욱 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제를 사는 사람, 남을 돕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더욱더 부유하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과도히 아껴도, 과도히 아껴도 때론 가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언서에서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구제를 좋아하는 사람은 이러한 풍족하여지는 복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긍정적인 사람, 부정적인 사람. 그러니까 제가 이 개척을 한다고 하니 어떤 사람은 부정적인 입장에서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긍정적인 입장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권사님께서 저에게 오셔서, 목사님, 목사님 앞으로 이제 개척을 하면 성도가 많이 없을 것이고 또 지금 담임 목사로 있을 때 사례비를 잘 받았지만 개척하면 사례비도 잘못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껴놓던 돈을 목사님이 개척하는데 쓸수 있도록 저가 헌금을 하려고 합니다. 목사님, 적은 돈이지만 받아주십시오. 네, 그 권사님께서 저에게 주시면서 적은 돈이지만 받아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권사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좋은 뜻으로 저를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적은 돈이지만 받아달라고 보니까 그 돈이 적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적은 돈이 아니었어요. 저에게 적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그것입니다. 목사님,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십시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십시오. 저는 하나님만 아시면 됩니다. 그렇게 저한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목사님 부탁이 있습니다. 제가 그 동안 나이가 많이 먹을 동안에 전도를 많이 못했어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께서 교회를 세우셔서 예수 믿지 않은 모든 영혼들을 많이 구원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저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권사님의 그 부탁하는 그 목소리와 혼, 그렇게 모은 돈을 쉽게 개척 자금을 하라고 주는 그 모습을 보면서 심지어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하나님만 보면 하나님만 알면 된다. 라고 저에게 오히려 믿음의 말을 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왜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느냐? 그분의 이 이름은 들먹이지 않았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아무에게 영향을 줄수 있는, 아무에게나 영향을 줄수 있는 그런 좋은 이야기는 나눠야 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선한 행위를, 우리의 선한 빛을 안 믿는 사람에게 비춰야 되는 그런 말씀도 성경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함으로써 너무 감명을 받고 또 은혜가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 그리고 저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기도는 하고 때로는 금식을 하지만 구제를 함에 있어서 얼마나 우리가 많이 재고또 많이 부정적으로 이야기합니까? 교적 교회를 하면 이렇게 어려운데 할수 있겠느냐라는 이야기보다는 목사님 잘될 것입니다. 제가 모아놓은 것이 조금 있는데 저는 그 곳에 쓰고 싶습니다. 이렇게 격려를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격려를 못하면 차라리 기도라도 해주겠다라고 이야기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원하는 그 구제의 중심 원리입니다. 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심지어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이 가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신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신다고까지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구제는 무료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무료로 했지만, 우리는 아무 대가 없이, 대가 없이 했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걸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서 구제한 모든 것은 상으로 갚아주신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도 공짜가 없습니다. 자세히 따져보면 공짜는 없습니다. 공짜 같으나 마음의 부담감이 생길 때도 있고 공짜 같으나 또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반작용의 효과도 있고, 이 세상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하물며,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심고 구제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가만 내버려 두겠느냐. 반드시 갚아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상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영생이다, 천국이다, 하나님의 자녀됨이 상이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물론, 더 나가서는 이 상의 의미를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행한 대로 갚으시겠다라고 했던 이 상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할 때 이것은 비밀에 쌓여 있는 상일 수도 있습니다. 수수께끼처럼 여겨질 수 있는 상이 될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상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그 명령에 따라 우리는. 구제하며 나가야 될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세서 2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여 지으심을 받는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시이니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하여 만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냐.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것 못지않게 금식하는 것 못지않게 구제하는 것도 얼마나 우리가 해야 되습니까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참 빛을 보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제자 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 오른손이 하는 것 왼손이 모르게 왼손이 하는 것 오른손이 모를 정도로 이렇게 은밀하게 하라고 이야기했지만 마태복음 5장 16절에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착한 행실을 보고라는 것은 뭐냐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하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모습과는 다릅니다. 하나님께 맞춰서 영광을 돌리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모습이 사람들에게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여져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구제를 하고 기도를 하고 또한 금식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사람들 모습 속에 에 비춰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일부러 목적이 바로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사람에게 주목을 이목을 끌기 위해서 하게 된다는 것은 외식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포커스를 맞춰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모든 행위들은 하나님이 기뻐하고 그런 모습이 자연스럽게 비춰져서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될때곧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는 이웃을 잘 돕지 못해서 이웃에게 베풀지 못해서 영생을 못 얻은 청년이 있습니다. 이걸 관리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이라고 하고 청년이라고 하는 그이 스토리가 어마태가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어 마태복음 19장 20절과 2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 잘진데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래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이 청년의 그 주제는 뭐냐면 어떻게 영생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다시 말해서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그러면 쉽게 명이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고 라 이야기하니까 이 청년이 이야기하기를 율법을 잘 지켰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율법을 잘 지켰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너 소유를 팔아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하니까 그가 근심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팔아서 주면 하늘의 부하가 쌓인다. 라고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가르쳐 주니까 그 청년은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합니다. 구제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도 이야기 했다시피 구제는 이웃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이야기 중에 구제는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율법을 다 지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어떻게 그런 사람이 영생을 받을 수 있고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를 시작하기 전에 어떤 목사님으로부터 메일을 받게 됐는데, 남가주 온유한교회 장 목사님이시는데, 그분이 겨책교회, 30명 이하의 교회에 이 팬데믹 기간에 어려운 교회를 돕고자 우리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서 열 교회를 추천해서 돕겠다라고 메일이 왔더라고요. 그런데 그 메일을 보니까 열 교회만 도우려고 했는데 어떻게 됐냐면 도, 도움을 요청하는 교회가 너무 많아지는 겁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교회가 너무 많다 보니까 세상에 그 교회가 열교회가 아닌 14교회를 통해서 도움을 줘야 되겠다라고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떤 교회인가 내가 한번 들어가 봤어요. 웹사이트. 추수감사절에 교인들 전체 사진을 찍었는데 30명도 잘안된것 같아요. 한 50명 아래인 교회인 것 같아요. 교회도 사이즈가 크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과 연락할 기회가 있어서 줌으로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교회가 그렇게 많은 성도가 있지 않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그 목사님께서 정말 팬데믹으로 인해서 개척교회가 너무 힘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 교회가 만사천부를 펀드를 만들어서 한 교회에 천불씩이라도 도와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 천불을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본인의 교회도 넉넉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교회도 성도가 그리 많이 있지 않고 교회가 그렇게 풍성하지 보이지 않는 것 같이 보이지만 예수 그리스의 도 사랑은 나누는 것이고 구제하는 것이라는 그 원리 아래 이 팬데믹으로 어려워하는 이 작은 교회들을 돕겠다라고 작은 교회가 이렇게 나서는 것을 볼 때, 제가 감명을 받았습니다. 제가 전자에 이야기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인도에서 어떤 목사님께서 이메일을 보내서 도와달라고. 저희 교회가 이제 시작해서 도울 수 없습니다. 좀, 조금 성장해지면 돕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돕고 싶어도 아직 제가 사례비를 받지 않기 때문에 도울 수 없습니다. 제가 조금 더 있어서 지나면 돕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무색해했습니다. 그 교회는 큰 교회도 하기 힘든 그런 결정을 해서 14개 교회를 돕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교회가 비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개척을 하다 보니까 여러, 여러 군데에서 어, 안타까운 시전으로 봅니다만 저는 파도를 타고 있습니다. 나의 이 모든 모습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이제는 말로만 하는 기독교인이 아니라 정말 지식으로 아는 기독교인이 아니라 남에게 드러내기 위하여 구제를 하는 그런 기독교인이 아니라 알아주든 못 알아주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이제는 구제를 기쁘게 하는 또한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고 진정한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줄 믿습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지식에서 머물러 있는 기독교가 사랑을 증거하고 실제로 나누는 기독교가 돼야 될 것입니다. 오늘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람과 성장임의 대통하심이 오늘 사람이 알아주든지 못 알아주든지 정말 복음을 증거하고 사랑을 증거하고 구제하기를 작정하고 다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로 함께하실 지어다. Amen.